한국 블록체인 산업협회가 제1회 블록체인 관리사 2급 민간 자격증 시험을 내달 31일 시행한다고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식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블록체인 산업협회와 한국 블록체인 산업학회가 공동 시행합니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나뉩니다. 1급은 국가 단위의 블록체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블록체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수행과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자격이 주어집니다. 2급은 블록체인 관련 프로그램의 보급 평가 업무 수행과 블록체인 분야 교육, 사무, 경영, 컨설팅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협회 측은 해당 자격증이 블록체인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거라는 기대입니다. 앞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기업용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오는 2030년까지 3조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관련 인력이 크게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